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에 영등포 시집으로 와서 인생은 뷰티풀 관람해주신 저희 아리스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오윤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뷰티풀에서 김호중 역을 맡은 김호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호중씨가 정말 그 이태리 온도가 40도가 계속 넘었는데 그 아리스분들한테 진심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엄청 고생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호중씨 그 이태리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좀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가서도 저희가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대 고맙소도 우리 오윤동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감독님을 믿고 편안하게 촬영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재밌었죠? 우리 오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호중 씨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너무 가슴 찡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마 아리스 분들을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프리미엄 시사회를 했을 때도 극장에 오시는 아리스 분들의 그 정말 보랏빛 물결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중 씨가 영화에서 100세까지 노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호중씨 100세 노래할 동안 100편의 영화 만들고 싶거든요. 아리스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전에 명절 잘 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고 올까 했을 때 이 옷이 보첼리 생이 옷이었어요. 신발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옷만큼 또 추억이 있는 옷을 입고 오면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입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꼭 제 옆에 항상 끝까지 계셔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오 감독님과 함께 좋은 콘텐츠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네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위분들에게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입소문 네. 너무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가슴 속에 한 가지씩은 꼭 마음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마음을 대표해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패널 김호중 네. 이게 자꾸 몸이 점점 테너가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정말 파바로티 박물관에서 봤는데 알겠습니다. 날씨래요. 너무 이렇게 얼굴 참 그래도 얼굴 이렇게 보는 게 그죠?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붙인 게. 아니. 이거 빠져버렸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만 특별히 자작곡을 한 곡이 나왔어요. 이태리에서 호주씨가 만든 노래 인생은 뷰티풀 슬픈 듯.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사실 영화에서는 다 못 담아서 아쉬운데 그 곡을 거의 가기 전부터 가서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호주씨가
정말 그래서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요새도 듣고 있는데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다. 혼자라면 제가 얼마 전 그 단독 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주신 이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의 감독은 아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만들 수 있게 아리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씩 할게요. 단체 사진. 호수 씨가 여기 앉아 계시면 네. 다 나오게 저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많이 찍을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나요? 빨리 오세요. 아 저 한번 가도 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좋은 거라 가지고 카메라 다 나왔죠? 네, 카메라가 좋은 거라서. 네. 어쨌든 돌아가시는 길 건강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또 곧 있으면 또 뵐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오케이 하시면. 하여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이 영화에 담긴 것처럼 정말 제 자신과 똑같은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우리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시자고. 그리고 우리 오 감독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피가 호주 씨랑 만들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